양용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낙연이가 오당이 획 바뀔 줄 알았죠?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낙연하고 이재명을 볼때 이낙연은 그래도 사회 현상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예? 언론인이니까. 뭐 그런 뜻이었을 것이고, 이재명은 정말 참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검사도 사칭해보고, 음주운전도 해보고 해가지고 전과 매거 돼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범죄를 보면 자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소위 내력, 이력을 갖고 경력이죠. 자기 범죄 경력. 그거는 대선 때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혐의로, 뭐, 얼마, 벌금, 얼마, 500만 원, 뭐, 얼마나, 1000만 원, 뭐, 500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뭐, 이런 게막 나와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은 안 됐을 겁니다.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좋은 머리를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만약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좋은 머리가 나쁜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 좋은 머리가 소위 아편과 같은 괴담을 생산해내면 이게 치명적이 된다. 국가에 치명적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선동하는 그 후쿠시마 선동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핵폐수랍니다. 핵폐수. 핵폐수라니까 세계가 놀래버렸어요. 그게 이제 전파를 타고 타전이 되니까, 아니 그걸 왜 핵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핵을 왜 핵폐수라느냐. 근데 왜 중국은 바로 옆에, 서해, 대한민국 서해가 중국의 동해인데 바로 거기 딱 붙어 있고 딱 막혀 있고 아무 나라도 없고 딱 둘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이것이 후쿠시마의 48배, 50배나 되는데, 거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왜 쟤들은 저러지? 한국 좌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이재명, 싱하이밍 만나서 그 고분고분한 그 모습.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금 하마터면은 집권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했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People's President. 제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PP라고 명명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런 질문을, 제 방송에서 PP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국민들이 뽑은 People's President다 해서 제가 PP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낙연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낙연도 별볼일 없이 똑같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쓴소리 했습니다. 당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 여론이 안 좋은 걸 아는 모양이다. 이낙연 와봐야 별볼일 없다. 똑같은 자다. 이렇게 늘 여론이 갑자기 형성이 되니까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이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면서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뭐, 호남을 찾아가지고 무슨 뭐, 광주 국립 5.18 묘지대, 망월동 민족, 민주열사 묘역도 참배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녔죠. 처음에 김대중이 자기를 정치를 시켰다 하면서 거기를 먼저 찾고, 뭐, 이런, 뭐, 일반적인 것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든 모양입니다. 이 사람 와봐야 별볼일 없네. 나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를 비판을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비판은 뭐, 의례적으로 민주당이니까, 안 하면 민주당이 싫어할 테니까, 하겠죠. 예. 네. 그것은 하지만
민주당의 비판의 날을 세우고 이재명을 지금 친명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이제는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나 국민의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나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 국회는 169석 자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 정비를 하고 정부를 한번 딱 한번 때리고 각성하기 바라나 이 기대는 쉽게 이루어질지 나지 못한다.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럴 정도 같으면요 이제 한방 맥인 겁니다. 이재명 너 어차피 나하고 한방 붙을 운명이다. 아예 붙자 한 겁니다. 너하고 안 붙으면 내가 죽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민주당 눈높이 가지고는 혁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 혁신위원회를 깠습니다. 응?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혁신위원회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아울러 그런 혁신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예? 진짜 혁신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아주 이번에는요. 제법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이 현 단계로서 당에서의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이다. 아, 좋은 말 했어요. 도덕성 회복. 아니, 체포동의안 오면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아니 그걸 갖다 체포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어? 영장실질심사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막 똘똘 뭉치고 뭐 어떤 사람은 읍소하고 해가지고 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자기가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자가 자기가 불체포 특권 뒤에 탁 또 숨고 네 명이 전부 노웅래부터 네 명을 완전히 살려놓고 국민의힘 사람 한 사람 걸린 건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고 정말 뻔뻔스럽기 참 짝이 없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아마도 밖에서 미국에서 이낙연이가 뭔가 느꼈겠죠. 이 도덕성 회복을 하라.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다. 너는 당내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너는 당내 공산주의 독재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혁신 너는 도덕성 회복이 아니고 너는 도덕성이란 게 없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도덕성 그래서 핵심은 도덕성 회복을 해.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하고 얘기한 거. 이번에 이낙연이가 처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는 정치적으로 발판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가 뭐 심지어는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뭐 이게 비슷하지 뭐 나은 게 뭐 있냐. 똑같지 뭐 그래 극좌파들은 근본이. 그러나 오늘 어저께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낙연은 이재명과의 차별성을 두는 소위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 최초의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서울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묘역을 참배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뭐하노 저거 전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자기가 살아야 될 고지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그것 그래야 자기가 변화의 싹을 보여야 된다는 것 어저께 처음으로 이재명을 비판을 직접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도덕성 회복하자. 혁신이 바로 핵심이 도덕성의 회복이다. 예. 비로소 그 역할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아라. 이렇게 한 거는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바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재명하고 한번 붙겠다 이겁니다. 자, 하여튼
둘이서 붙든 뒹굴든 싸우든 망하든 흥하든 한번 붙어보십시오. 괴담 세력, 똑같은 괴담 세력이지만 아직까지 이 괴담 세력에는 가담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다 건전야당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건전좌파로. 이런 극좌파, 나라를 망가뜨리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좌파 말고 말이죠. 순수한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으로, 과거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런 민주당으로 회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